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기현 대표 제재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복합 위기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교체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수산물 저지를 명분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들이 도쿄 전력 측으로부터 문전 박대를 당하는 등 국제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주말에 정가유 씨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이 재보선 패배, 4호 재보선입니다만은 또 지지율 추락, 당 지도부 잇단설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총선, 아직은 좀 전망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만은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5 재보선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전주, 을, 이상직 전 의원이 금배지가 떨어져가지고 재보선이 치러졌는데,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은 6명 중 후보자 5위 8%에 그쳤습니다. 지지율이. 예. 그리고 울산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갑자기 사망하는 통에 재보선이 이루어졌는데 진보당의 전창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 특히 울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남구에서 뭐 작은 지역입니다만은 거기에 구의원이 민주당 즉 후보가 또 당선이 됐고 창녕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군수에 당선이 됐습니다. 청주시의원은 이상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4.5 재보선 결과는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국민의힘은 참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뭐 국민의힘 일부가 또 이 지지층에서 이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중도층에서 많이 돌아선 것 아니냐. 우리가 흔히 민심의 이반이다. 또 민심 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정말 이 민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이 떠났거나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려도 뭐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년 총선이 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물론 이번 선거 이후에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하는 건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 상태가 그 당시까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걸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겁니다. 청주가 뭐 했다고 그래도 작은 선거고 어떤 자그마한 이게 또 작은 선거는 투표율이 정말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의 바로메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울산 이런 경우는 아무리 투표율이 적어도 표본이 적어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국민의힘. 거기는 김기현 그러니까 대표가 또 지역구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참 울산에서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됐으면 진짜 이벤트 효과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이번 선거였어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의 그 당선한 이벤트가 이 더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총체적 난국으로 오히려 이벤트 효과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빴던 어떤 후광 효과라 그래. 그것도 후광 효과라 그래요. 후광은 후광이죠. 그게 나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거는 울산에 좋았으나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이란 말을 하면서 친윤이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에 걸린 걸 갖다가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당 대표가 되었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되고 나서 행보는 뭐 거의 친윤 일색이에요. 물론 오늘인가 어젠가 당 원내 대표 거기 오늘 원내 대표 또 친윤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김학용 의원이 안 되고
TK에 되니까 윤재욱 의원이 됐어요. 예, 이게 대통령은 충청도 출신이지만 도로 영남당이 된다는 느낌. 그렇죠.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극렬은 아니다. 그냥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중도층으로서 봐서는 실망이 클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아, 국민의힘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극단적인 진보를 갖다가 이 나라가 그쪽으로 기울었던 걸 중도 쪽으로 특히 끌어오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거 도로 진짜 영남당이 되어버린 희망을 걸 수 없는 예. 그런 저조차도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번에 당대표 선거라든가 사실 뭐 원내대표 선거에는 당대표 선거가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예. 크게 관심을 안 뒀습니다만은 예. 당대표 선거가 저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건 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예. 겁니다. 그렇죠. 예,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하면 축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여러 세력이 지금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안철수 의원의 그 어떤 옛날 국민의당 세력도 있고 뭐 또 이준석께도 그러니까 천하용인으로 상징되는 그렇죠. 그 세력도 있고 지금도 아직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났지만 네. 살아있잖아요. 네. 그 뭐 어떤 청년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었고 일부 유승민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국민의힘이 지금 친윤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간다. 그러니까 용산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 지금 선거라는 거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40의 보수 40의 진보, 예. 20의 중도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20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중도를 잘 끌어온 쪽이 선거는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뭐 영남이나 호남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예. 거기가 워낙 강하니까 한쪽 세력이 그런데 이번에 그 울산이 사실은 중도가 좀 적다고 봤거든요. 보수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중도층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구나.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네. 내년 총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준석계의 말이긴 하지만 내년 총선 폭망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좀 조롱 그러니까 섞인 그런 자기의 논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자기의 있지만 한이 있으니까. 그냥 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갖다가 그냥 한설인 그냥 어떤 그 살풀이로 보지 말고 네. 그 겸허하게 받아들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기현 대표나 이번에 원내대표 거기도 저는 이번에 결과 보고 알았습니다만 영남 TK보다는 그 수도권에서 원내대표를 왜냐하면 당대표가 영남이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서로 견제와 네. 균형도 되고 그다음 국민들이 볼 때 지극끼리 교사도 네. 말해 지극끼리 다 해먹는다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끼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영남당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 도로 한나라당, 도로 새누리당. 2020년에 그 저기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참패한 이유가 네. 뭡니까? 네. 그런 영남당이라는 이미지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씌운 그것도 있지만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원내 대표라도 좋은 기회였는데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극성 지지자 또는 그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이 권력을 놓는 걸 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소탐 대실 같아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헤게모니를 장악해봤자 이건 내년 총선에서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게 더 중요한데 예. 당내의 싸움만 계속 그러니까 그 어항 속에서만 이기고 강에 가면 계속 참패하는 거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 이준석 그게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에 진짜 빨간불로 받아들이고 이걸 또 뭐 청주에서 이겼다고 그어놔가지고 뭐 빨간불도 완전히 빨간 건 아니고 핑크빛 불로 생각하면 이거는 있죠. 내년에 정말 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빨리 이 국민의힘 내부를 국민의힘을 좀 중도화 시키는데 조금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서 많은 네. 좀 수도권 쪽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원내대표를 맡아서 영남과 수도권이 네. 서로 네. 견인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시너지를 낼 걸로 크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7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했는데 윤재옥 65표, 김학용 예. 의원 4선 아닙니까? 예, 예. 윤재옥 의원은 대구의 3선이고 김학용 의원 44표 이렇게 표차가 났어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친윤적으로 예. 친윤 일색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친윤 일색 정도를 넘어서 영남 일색으로 예. 가버린 거.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현명한 선택이냐. 좀 의원들 정도 되면은 전략적인 그렇죠. 그런 투표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친윤 쪽에 가가지고 내년 공천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김기현, 예. 윤재호. 예. 투톱으로 과연 내년 총선을 이길 글쎄요. 수 있겠느냐. 네, 이 상표로는 예, 전혀 감동이 수도권 없죠. 예. 여기서는 거의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다. 없죠. 예, 영남에서는 뭐 그 표도 받자 예. 얻을 건 얻는 거지. 지금 이 정치라는 건 바둑 비싼 거 아닙니까? 예. 남의 집을 많이 뺏는 게 그렇죠. 좋고 근데 호남에서 뺏는 거는 힘드니까. 이거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뺏어야 되는데 예. 이번 지금 지금 국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멸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국정을 못 이끌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원내대표를 뽑 자기 편으로 하건 당대표를 하건 이거는 국회의원 뺏어온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내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이겨가지고 국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렇죠. 그 생각 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내년 총선 그냥 포기하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당대표는 그렇다 합시다 권리당원들이 했으니까 네. 뭐 정치 정무적 감각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민심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당내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주도권 싸움으로 가버리면은요 그리고 그 싸움이 계속되면 당도 내부도 질이 멸렬해지지만 그걸 보는 중도층도 입안 떠나게 마련입니다. 예. 저런 정당에 우리가 기대할 게 뭐 있냐. 그리고 지금 고 교수님이나 저나 정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이번 당대표 선거 이런 거 당 원내대표 이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김학용 그러니까 의원이 안 되겠느냐. 예. 뭐 당대표가 중진이고 국방위원장도 했고 또 수도권이고 지난번에 또 재보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당대표가 저기 뽑혔으니까 영남이니까 예. 균형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희들보다도 정무 감각이 정무 감각이 아니라 그 사람 전략적 사고방식이죠. 친일한테 잘 보여야 내년 공천 받을 것이다. 공천 받는다. 초선들이 지금 한 절반 안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공천 받아 막이 떨어지면 그만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있는 한 이긴다고 보는 거죠. 아 이재명 효과 있죠.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까지 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은 저쪽은 백병전에 워낙 강하고 전략 전술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전략 전술가들이라면은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전술가들한테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하면서 이렇게 안정되고 정돈되면서 뭔가 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또 정책 대안도 제시를 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집안 싸움만 벌이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식상하죠.